민지의 꽃 정희성. 강원도 평창군 이탄면 청목산기슭 덜렁 집 한 채 짓고 살러 들어간 제자를 찾아봤다.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키웠다는 5살배기 딸 민지. 민지가 아침 일찍 눈 비비고 일어나 저보다 큰 물뿌리개를 나한테 들리고 질경이 나신게 토끼풀 억새 이런 풀들에게 물을 주며 잘 잤니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. 그게 뭔데 거기다 물어주니 꽃이야 하고 민지가 대답했다. 그건 잡초야 라고 말하려던 내 입이 다물어졌다. 내 말은 때가 묻어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꽃이야 하는 그의 말 한마디가 불잎의 풋풋한 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다.